진모와 분양TV의 정지용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1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 먼저 말씀 도와드리면요, 이렇게 일렬 주차로 해서 각 세대마다 한 대씩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주차 천단기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차량은 주차가 안 되는 그런 현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4베이 구조로 해서 다 동일하게 3룸 타입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물 특가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됐고요. 올라가서 오늘의 집 영상을 한번 만나 보실게요. 함께 올라가 보시죠. 네, 실내 들었고요. 분양 사무실 4베이 구조 3룸 타입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은요, 전면에 이렇게 골드 컬러로 해서 3면동 주문 슬라이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요,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왼쪽편에 보시면은 키 큰 장 3칸으로 해서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는 전실 거울도 부착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드리면 안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목이 긴 신발이라든지 큰 신발들 편하게 수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실 팬트리 공간이 반대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로 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을 보여드리면 시스템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작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은 가정용품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골프백, 아니면 낚싯대, 아니면 캠핑용품 놓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실 팬트리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저와 같이 함께 만나 보실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구조로 전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한 층에 두 개 세대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가 세대로 해서 대물 세대 3억 6천에 나와 있는데요, 얼른 오셔서 좋은 집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쭉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거실 부분과 주방 부분은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 자체는 동양창으로 전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위에 천정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앞쪽에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 홀 자리는 충분히 소파, 4인용 소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벽체 마감은 웨인스코팅 마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반대쪽 공간은요, 아트월 공간인데 비앙코 타일로 깔끔하게 포세린 처리가 되어 있고요. TV는 대형 TV 놓으셔도 좋을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월 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그 다음에 공기 순환기 컨트롤러도 차분히 놓여져 있네요. 거실 폭은 3540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좌석 놓으시고 가족분들끼리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면형인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로 두 자리 들어가신 자리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주방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1자 동선에 주방 부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앞쪽에 식탁 자리는 4인용 식탁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으로도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방 상판과 아일랜드 식탁 간에 요 폭 자체도 상당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동선 정말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수식장 중간에는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빌트인으로 식기세척기,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각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식기건조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상구 흑탁 같은 경우엔 하이브리드 인덕션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에 메리푸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싫으시고 가스레인지로 놓으신다고 하시면 이거 떼시고 가스레인지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스배관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 보일러실 겸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 이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 분리수거함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침실 안방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충분히
침대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우 폭은 3749, 환기창까지 3345,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침대 놓고 이용하시고요. 옆쪽에 두 분이서 커피 한잔 즐기실 수 있는 티테이블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각 방마다 공기 순환기 환기구 준비되어 있고요. 각 세대마다 스프링쿨러와 가스탐지기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공간 넉넉하게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앞쪽에 베란다 공간 안내 도와드리면 사이즈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고요.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납하시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외부 환기창은 이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면 방화문이 있는데 여기는 실외기실로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 닫으면 소리가 나지 않겠죠? 드레스룸 공간 가볼게요. 파우더장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화장용품이나 가정용품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의자만 갖다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이렇게 수납 공간처럼 앞쪽에 문을 달아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들어가 보면 드레스룸 공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 공간으로 시스템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의 12자 이상의 넓은 시스템장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 있는 옷들 편하게 다 수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부욕실은요, 이렇게 전면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달 선반, 세면대 양변기, 그 다음에 스프레이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바닥 물청소 다 가능하시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 파티션, 코너 선반 2개, 넉넉한 공간이니까 가족분들 메인 욕실, 서브 욕실 다 편하게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공간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프링클러, 가스탐지기, 공기순환기, 환기구 준비되어 있고요. 창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창가까지 3225, 좌우폭 2740, 공간 넉넉하니까 충분히 아이방 주셔도 될 것 같아요. 3종 가구 세트, 침대, 책상, 붙박이 의장 다 넉넉하게 들어가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실내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가 보면 D급자 동선으로 해서 시스템 수납 선반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시면 집에 있는 웬만한 가정용품들은 다 수납이 가능한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침실 안내 드릴게요. 세 번째 침실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침대하고 책상만 넣으면 아이가 좋아할 방으로 준비가 되겠네요. 환기창까지 3225, 좌우폭이 2800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공간 넉넉합니다. 이 방도 다른 자녀한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면에 대형 유리 글라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양변기, 별도의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족분들 이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입니다. 밑에도 미끄럼 방지 타일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하시는 공간도 폭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2개, 통합 샤워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등치 크신 분들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오늘 집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정부 의정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대가 4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아파트 구조입니다. 여기는요 특가 세대 3억 6천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저렴하게 집을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비교 현장들 다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